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가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인 중앙성결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전도 모습을 재현하는 등 11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내 사회적 기업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독일 개신교회의 최대 행사 교회의 날이 닷새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진행된 교회의 날 현장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